해피로 아차쳤습니다. 4중간 갈랐습니다. 자, 1호까지. 자, 호까지. 자, 버락같이 뛰었어요. 같은 경우에는 야, 갔어요. 자, 쳤습니다. 자, 우중간 탈락습니다. 홈으로 뜹니다. 홈에서 세. 유니폼 다 찢어질 것 같은데 오늘.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경기도에서 후원을 한 경기도 독립리그 빠따연기 중계를 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리그지만, 자, 우리가 그 빠따연기 또 알리기 위해서 곤지암 팀업 캠퍼스로 왔습니다. 꿈이 있고, 자, 희망이 있는, 네, 다시 한번 프로에 도전을 하는 선수들의 따끈따끈한 경기 빠따연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는 연천 미라클과 양주 레볼루션의 경기 개막 경기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9월까지 자, 5개월간 대당정의 막을 올립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자, 이 빠따형이 열심히 경기도 독립리그 또 경기도에서 또 후원을 해주고 또 이 독립리그가 열린 만큼 많은 활성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빠따형 열심히 한번 중계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연천 미라클과 양주 레볼루션, 양주 레볼루션과 연천 미라클 경기에 시작했습니다. 자, 양주시의 공격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타자 박남진 센터필더. 자, 연천 미라클의 선발 투수는 임현준 선수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마추어다 보니까 끝까지 뛰어줘야 됩니다. 베이스러닝의 기본은 전력 질주이기 때문에 1루로 전력으로 뛰어주셔야 돼요. 자, 2번 타자 세컨 베이스맨 서지호 선수입니다. 김현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던지는 순간에 이제 하고 이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자, 말씀드리는 순간 자,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자, 아주 바깥쪽 공을 결대로 잘 밀어쳤습니다. 자, 3번 타자 김혜연 선수입니다. 자, 우익수를 보고 있는 김현 선수. 자, 지금 한구 지금 신중하게 김현준 선수는 투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조금 보기에는 인터벌이 조금은 느려 보이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인터벌이 조금 빨라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독립 리그 중계가 게임 온 플레이랑 지금 동시에 연동이 돼서 굉장히 또 질 좋은 화면을 여러분들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말씀드려 뛰었습니다. 아, 네, 서준 선수 발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지금 스타트도 굉장히 좋았고 선수 대 빠따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살이 조금 쪘지만, 예, 선수 때는 굉장히 또 날렵했기 때문에 또 지금 또 연천 미라클에 계시는 또 이 노찬혁 감독님이 또 저 LG 트윈스 또 2군 선수 생활할 때 또 감독님이세요. 또 저를 또 많이 기용해요. 자, 지금 말씀드린 순간! 자! 자, 지금은 이제 그 좌익수 박찬 선수가 조금은 아쉬운 스타트가 조금 안 됐어요. 한 번에 스타트를 걸었으면은 잡았을 수도 있는 타구인데 다소 좀 아쉬운 듯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이 독립리그는 프로로 다시 가기 위한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 선수들이 이렇게 중계방송을 할 때 또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또 프로 스쿼터들의 그런 마음도 돌릴 수가 있고, 아, 이 독립리그라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빠따형 ETV도 뭔가 이제 누가 후원을 해줘서 이런 중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생과 같은 이 선수들이 단 한 명이라도 프로에 진출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제 시간을 쪼개서 우리 빠따형 팀이 다 나와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번 타자, 자, 서드베이스맨 양동현 선수입니다. 자, 투볼. 자, 쳤습니다! 자,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거죠.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은 지금 이제 스킵하는 동작에서 자, 오른발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라인 드라이브 타구 같은 경우에는 한 발만 넘어가도 죽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좀 스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김병근 선수는 질롱코리아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이제 하나이글스에서 방출되고 그리고 질롱코리아에서 또 좋은 활약을 펼쳤고 지금까지 좋은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동생으로는 이제 여자 야구 선수 김나경 선수가 또 활약을 하고 있는데 김병근 선수는 강한 패스트볼이 주무기입니다. 144에서 145 정도의 이제 구속을 보여주고 있고요. 충분히 프로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졌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자, 권성민 선수 자, 자, 우중간 완전히 갈았습니다. 자, 자, 권성민 선수의 깔끔한 안타. 자, 2번 타자, 자, 쇼스탑 박현준 선수입니다.
자. 지금 만약에 좀 타이트한 상황이나 좀 경기 후반이었었으면 아마 홈으로 세도를 했을 거예요.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무리한 지금 제작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박현준 선수 노아웃입니다. 자, 포볼. 자, 3번 타자 손호영 선수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 홈 뒤로 빠졌습니다. 양주 레볼루션 안타까운 실점을 내줬습니다. 자, 지금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좀 한 템포 좀 빠르게 좀 흐름을 끊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경기도 독립리그는 오늘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이렇게 풀리그로 진행이 됩니다. 빠따잉TV는 그 일정이 닿는 한 최대한 관심을 갖고 중계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1루수 이준희 선수는 굳이 던질 필요가 없는 공입니다. 자, 4번 타자 엄상준 선수입니다. 자, 계속 지금 연천 미라클 경우에는 야! 갔어요! 갔어요! 갔어! 자, 패스를 강타하고 나왔습니다. 자, 굉장히 큼지막하다군데요. 여기 그 곤지암 티머 캠퍼스 2구장이 잠실 야구장 규격이에요. 굉장히 지금 큰 타구입니다. 저는 이제 맞는 순간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끝에 살짝 모자랐습니다. 자, 연천 미라클 지금 완전 몰아치고 있어요, 지금. 자, 5번 타자 홍성윤 선수입니다. 자, 포지션은 1루수입니다. 자, 지금 김병훈 선수 볼 좋거든요. 예, 괜찮습니다. 이미 뭐 점수 준 거 어떡합니까? 예, 자신 있게. 자, 말씀드린 순간 캐치! 자, 장태웅 선수 라이스 캐치. 지명타자죠. 김나눔 선수입니다. 김나눔 선수. 자, 연천 미라클 과연 한 점을 더 선취점을 한 점. 아, 진수가 센터 앞에 깔끔한 안타. 자, 홈에. 자, 3대1로 자, 연천 미라클 앞서갑니다. 자, 지금 연천 미라클 선수들의 그 방망이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아, 근데 매서운 이유가 있죠. 또 연천 미라클 또 타격 코치님이 노찬혁 코치님이시기 때문에 저 제가 또 선수 생활을 또 해봤지 않겠습니까? 아, 연습 무지하게 많이 시킵니다. 예. 눈 뜨면 연습이에요. 자, 포수를 보고 있는 김성현 선수입니다. 자, 맞더라도 자신 있게 자신 있는 피칭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3루수. 자, 대시해서 자, 1루로 아오. 자, 1회 말 연천 미라클의 공격. 자, 연천 미라클이 3대1로 앞서갑니다. 지금 현재 프로 야구가 활성화가 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아마 야구가 활성화가 돼야 돼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있는 엘리트 야구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많이 알려져야 되지만 현재 독립 야구도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조금 더 질 높은 프로 야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후원이 있어야 이 선수들이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좀 많은 그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3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전 1회 말에 점수를 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면 선수 그 기압을 보면은 1919 지금 혼신을 다해서 지금 공을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독립야구의 모토죠. 매구매구 최선을 다하고 한구한구에 혼을 실어서 던지고 치는 이 독립야구단 현장에 이 빠따영TV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 경기가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개회식이 있어요. 경기도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또 참여해 주시고요. 또 야구 김웅룡 감독님이라든지 야구의 원로들 그리고 야구에 그런 관련된 그런 관계자분들이 다수 참여해서 이 개회식을 빛내실 예정입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자, 슬라이더 허싱 삼진 6번 타자죠. 자, 장태웅 선수 포수입니다. 아까 전에 기가 막힌 또 캐치플라이를 또 잡았던 장태웅 선수. 자, 자, 1회에는 다소 좀 힘이 들어간 모습이었지만 2회부터는 굉장히 또 안정감 있는 투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면주 선수. 자, 한구한구 그 기압 소리가 굉장히 좀 인상 깊습니다. 아, 공을 던질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야, 진짜 나 좀 뽑아라, 진짜 나 좀 데려가라, 나 이렇게 공 던지고 있다, 나 좀 데려가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간절하게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빠따 형도 저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런 선수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 중계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그 기압 소리가 엄청납니다. 7번 타자 김병근 선수죠. 자, 김병근 선수는 투수인데
지금 현재 양주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수층이 조금은 얕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수가 지금 방망이까지 치고 있습니다. 많은 독립양구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또 이렇게 또 경기를 하고는 모습을 뭐 항상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진짜 마음은 제가 그라운드 안에서 뛰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의 선수도 있거든요. 저는 진짜 존경스러워요. 저는 사실은 지금 선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정말 야구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지금 사실은 참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박찬 선수는 자 단국대학교를 나오고 기아 타이거즈를 거쳐서 현재 연천 미라클에서 다시 한번 프로로 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김병훈 선수는 지금 직구가 계속 지금 맞다 보니까 지금 로케이션을 좀 바꿨어요. 파울입니다. 자 지금도 직구처럼 보이지만 직구가 아니에요. 커터입니다. 커터. 자 쳤습니다. 자 아웃. 9번 타자죠. 세컨 베이스맨 조대선 선수. 지금 보면 굉장히 또 쉽게 공을 지금 던지고 있어요. 좋은 투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쳤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자 세컨 닭볼. 아오. 자 1번 타자 권성민 선수. 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지금 김병훈 선수는 구위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뒤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볼끝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 충분히 프로에 다시 갈 수 있는 정도의 공을 지금 던지고 있어요. 자 스윙 삼진. 자 3아웃. 자 이닝 교체하겠습니다. 자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이 독립 리그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구를 잘해야 된다? 잘하면 프로에 있겠죠. 저는 그런 모습을 바라지 않습니다. 1루 베이스까지 열심히 뛰고 화이팅 열심히 하고 뭔가 흥미 요소를 만들어야 돼요. 선수들이 그래야지 선수들이 찾아오고 기업들이 후원을 해줍니다. 선수들도 조금 더 열정 넘치는 플레이, 조금 더 화려한 플레이, 그런 어떻게 보면은 리액션도 조금 더 많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경기가 루즈해지고 그러면은 활성화는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준희 선수. 자 쳤습니다. 자 지금 다리에 공을 맞았어요. 이문희 선수. 이것 때문에 수비 자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을 던지고 나면은 수비 자세를 반드시 취해줘야 돼요. 연천 미라클은 지금 투수가 새로운 투수가 지금 준비를 하죠. 지금 급하게 몸을 풀고 있어요. 자 일단은 마운드에 올라가서 일단은 체크를 해봅니다. 자 아무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문 선수 오늘 공 던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아마 그 마음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저 그 기합 소리 뭔가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내가 그런 간절한 마음에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도 리그 독립야구 개막을 하였고요. 빠따영 우리 TV가 중계방송을 독점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다행입니다. 자 우리 이면주 선수 아플 거예요. 아픈데 던지는 겁니다. 자 지금 투혼을 보여주고 있는 이면주 선수 지금 보면은 디딤발을 맞았거든요. 디딤발에 복숭아뼈를 지금 보면은 계속 좀 약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프로라고 했으면 바꿨을 거예요. 바꿨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괜찮다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절한 겁니다. 또 저희가 또 매 경기 또 중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경기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할 겁니다. 저희 그 빠따영 TV도 저런 그런 모습들을 다 담아서 최대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홍상삼 선수가 또 그 오랜만에 그 704일 만에 또 선발 등판을 해가지고 그 두산 선수들이 또 하나로 똘똘 묻혀가지고 자, 뛰었습니다! 자, 그 모순 선수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또 파인플레이도 해주고 해서 물론 이제 홍상 선수가 승리투수가 되진 못했지만 눈물의 감격적인 인터뷰도 하고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응원의 자, 쳤습니다! 자, 우중간 갈랐습니다! 자, 3루까지 뜹니다! 3루까지! 자, 3루타! 자, 말씀드리는 순간 한 점을 내면서 3-2! 자, 경기가 재밌어집니다. 자, 쳤습니다! 아! 쇼스타 박현준 선수가 몸을 날려봤지만 아쉽게도
잡지 못하면서 자 3대 3입니다. 아주 경기가 팽팽하게 지금 현재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캐치. 네, 지금 1루수가 잘 막아줬어요. 자, 뛰었습니다! 자, 1회에서! 세이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현재 지금 뭐 선진화된 뭐 일본 야구나 뭐 이런 부분 지금 저 빠따 형이 또 유니폼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패치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야구 독립 야구단 보면은 이 유니폼에 빈 자리가 없어요. 그 지역에 있는 뭐 자그마한 회사들도 어떻게든 그 지역에 있는 독립 야구단을 활성화시키고 그 자생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은 스폰서들을 이제 유니폼에 달고 하는 겁니다. 자, 빠따형 TV뿐만 아니라 많은 어떻게 보면 방송의 관계자분들이나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같이 어떻게 보면 이 독립 야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막상 또 야구장에 와서 또 경기를 보면은 재밌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또 독립 야구단에 있는 선수들이 또 프로에 있었던 선수들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막 수준이 막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제 프로에 있는 사람들은 1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이 선수들은 프로에 다시 입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운동장 그라운드에서 지금 뛰고 있겠습니까. 자, 우리 선수들은 나 한번 봐주세요. 왜 이렇게 또 미디어 저희 빠따형이라는 미디어가 또 크지는 않지만 또 프로에 있는 관계자들이 또 굉장히 또 저 즐겨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그 중계 화면을 보고 또 선수들이 또 테스트를 받고 또 프로에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좀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1루로 또 지금 슬라이딩 하다가 지금 양주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수층이 굉장히 얇은데 뭔가 지금 문제가 또 생긴 모양입니다. 열정이에요, 열정. 내가 어떻게든 살겠다는. 그러니까 1루에서 사실은 슬라이딩 하면 안 돼요. 근데 얼마나 간절하면 저기 가갖고 지금 슬라이딩을 하겠습니까? 보면은 관중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라고 저기 1루에 가서 슬라이딩을 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기 가서 슬라이딩 하는 거예요. 예. 사실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5개월 동안 이제 풀리그를 하게 됩니다. 양주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선수층이 굉장히 지금 적다 보니까 다소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좀 돼요. 최소한 그래도 한 팀에 20명 정도는 있어야 사실은 투수조가 있고 또 야수조가 있고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선수들이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상황들이 조금은 지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양주 레볼루션 선수들 투혼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팀 사정을 또 고려해서 플레이를 해야 될 거다. 또 그냥 뛰어요. 예. 네, 그냥 뜁니다. 내가 손이 아프던.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벼랑 끝인 거예요. 네, 저도 사실은 저런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LG에서 이제 선수 생활 할 때 사실은 1년 계약이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전화 와갖고 프로야구단에서는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빠따형 팀에게 또 연락을 주신 경기도 야구 소프트볼 협회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또 감사드립니다. 빠따형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예, 조회수, 구독자 늘리는 어그로 끄는 이런 거. 자, 쳤습니다! 자, 랩트파이. 손호영 선수가 콜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쇼스탑이 잡는 것보다 자익스 우리 손호영 선수가 잡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콜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그냥 넣어주면 안 돼요. 필사적으로 가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가야 돼요, 이면 선수. 자, 쳤습니다! 자, 우익수! 자, 빨리 들고 와야죠! 자, 한 점을 더 헌납하면서 자, 4대 3으로 양주 레볼루션이 앞서갑니다. 재밌네요. 재밌어요. 딱 여기에 딱 관중들만 들어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2-3! 자, 쳤습니다! 자, 아우. 자, 양주 레볼루션이 3회 초 공격에서 3점을 추가하면서 현재 4대 3으로 역전. 현재 독립야구단 경기도 리그에서는 6개 팀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우리 독립야구단 팀들 그 유니폼에도 이렇게 여러 업체들이
좀 후원을 해줘서 저희 같은 미디어들도 힘든 우리 그 독립야구단 선수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우리 프로야구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프로야구의 그런 어떻게 보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야마야구 그리고 이 독립야구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천 미라클의 3회 말 공격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몸을 푸는 가운데 우리 그 우리 포수 우리 장태용 선수의 그런 제가 송구를 방금 봤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선수가 독립야구단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송구가 칼입니다. 지금 세강까지 공을 쏘는데 오 엄청 송구가 지금 좋아요. 예. 예, 지금 플레이밍도 상당히 좋고 예, 아주 훌륭합니다. 또 우리 또 이재명 우리 도지사 아 쳤습니다. 자 자익스 자 자익스가 잡으면서 원아웃.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이 또 그 공약을 내거신 게 있어요. 우리 그 독립야구단 활성화 또 이번에 첫 스타트를 또 경기도에서 또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면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서 저희 또 빠따용 팀도 좀 많이 지금 힘든 가운데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자 송구가 조금 짧았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백핸드로 공을 어렵게 잡았기 때문에 송구가 아예 원바운드로 던졌으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보면은 곤지암 팀오브캠퍼스 야구장 자체가 일단은 잔디가 굉장히 또 고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야구장에서는 아싸리 그냥 원바운드로 공을 던지는 게 더 예,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아싸리라는 표현을 제가 아 또 이런 게 또 그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또 또 빠따형만의 또 그 스타일로 또 중계를 하게 하는 게 또 맞지 않나 싶습니다. 또 너무 또 오리지널로 또 중계를 하게 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자, 뛰었습니다. 자, 자 연천 미라클 현재 지금 코치님은. 노찬엽 코치님이세요. 노찬엽 코치님은 그 LG 트윈스의 레전드시죠. 또 94년도에 또 LG 트윈스가 우승할 때 우리 또 검객이라는 또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는 노찬엽 코치님이 또 코치님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방망이가 굉장히 또 매섭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타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독립야구나 일본 독립야구를 보면은 그 은퇴한 선수들이 그 완전히 은퇴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프로야구에서는 은퇴를 하고 독립야구단에 와서 후배들을 위해서 일부러 한 1년 정도 경기를 띄워줍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도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어떻게 보면 이 독립야구단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레전드들이 내려와서 경기를 해주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는 거죠. 재미 볼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예. 그런 재미 요소, 그런 흥미 요소 부분들이 조금 더 이 독립야구단에는 채워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우익스 잡았습니다. 자, 3루로 셋, 태급! 자, 조금 더 지금 작년과 자, 홈까지! 자! 와! 지금은 벼락같이 뛰었어요. 와 스타트가 지금은 이제 포수가 블로킹을 해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튀지를 않았거든요. 이거는 작정을 하고 뛴 거예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4대4로 굉장히 팽팽하고 재밌는 경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국민리그 매주 화요일 목요일 곤지암 팀업 캠퍼스에서 독립야구단 경기도 리그가 펼쳐집니다. 언제든지 시간 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팀업 캠퍼스에 뭐 도시락 싸들고 뭐 입장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셔가지고 선수들 많이 후원해 주시고 우리 선수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4대4 팽팽한 가운데 4회에도 마운드를 지키고 있는 이면준 선수입니다. 자 지금 현재 투스트라이크 완볼. 자 보세요. 네, 맞고 나서 그냥 뛰어갑니다. 저런 게 바로 아마추어 정신이죠. 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네, 그냥 뛰어갑니다. 이 독립야구단에서는 맞고 쓰러지는 게 사치예요 사치. 이런 어떻게 보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선수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게임원이 또 협조를 해줘가지고 또 상당히 또 질 높은 중계방송 화면을 또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고요. 물론 이제 뭐 프로야구의 중계에는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스텝이 두 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죽기 살기로 어떻게 보면 해서 이 경기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연천 미라클에서는 투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장재원 선수네요. 장재원 선수 네, 오늘 이렇게 또 선수들이 자 말씀드리는 순간 1루
밟고 원아웃. 자, 그래도 김병우 선수가 한 베이스를 보내줬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좀 색다른 응원 문화를 만드는 것도 독립야구의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프로야구단과 똑같은 진행. 이거는 사실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협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푸시를 해야 돼요. 독립야구단에다가 뭔가 좀 그 구단만의 좀 차별화된 것들을 좀 만들어 봐라. 그 구단만의 그 색깔들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조금 푸시를 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하는 야구, 그거 이외에 어떻게 보면 볼거리, 그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력 내용만으로 봐서도 충분히 볼거리는 돼요.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로 응원 문화라든지 또 그 선수들도 각자의 그런 또 다 유튜브 채널들을 다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또 홍보를 또 할 필요. 아, 잡혔습니다. 자, 좌중간 달랐습니다. 자, 2루까지. 아,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것들 띄워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 띄워줘가지고 또 크로스 타이밍을 또 만들어줘야 또 중계방송이 또 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주접 플레이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노래가 맛있다 밴드의 돌멩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경기도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독립야구단 선수들에게 딱 맞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자, 쳤습니다! 자, 쳤습니다. 아니, 뛰었습니다. 이런 게 또 저희 그 빠따 형의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뛰었는데 쳤다고 그러는 게 또 이런 게 또 매력이에요, 또. 예. 사실은 저희들도 프로야구 콘텐츠 진행하면은 조회수도 많이 오르고요.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근데 우리가 굳이 여기 와가지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야구의 미래가 밝습니다. 자, 쳤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자, 우익수가 잡으면서! 그리고 또 아쉬운 게 지금 주자 2루, 지금 세컨 주자는 리타치를 해야 돼요. 이 독립야구단도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또 바로 잡아줄 거는 바로 잡아줘야죠. 지금은 리타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와이드 피칭이라도 하나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1점이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저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와서 지금 촬영을 하는 겁니다. 아오! 5-4로 양주 레볼루션이 다시 앞서가면서 자, 경기는 갈수록 미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독립야구단, 현재 여기는 팀워크 캠퍼스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선수들에게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현재는 선수들이 돈을 내고 나서 야구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어느 나라에도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단, 어떻게 첫술에 배부를 수가 있겠어요. 지금 경기도 지자체에서 또 지금 후원을 해주셨고 그 후원으로 지금 2019년 독립야구단 경기도 리그가 대단원에 개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간이 닿는 한 소외된 뭐 농아인 야구, 뭐 더 나아가서 뭐 여자 야구, 남들이 들여다보지 않는 곳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회 말 연천 미라클의 공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보니까 진짜 야구 하고 싶네요. 아, 진짜 야구 하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뭐 은퇴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강제 은퇴를 당했는데 방출되면 강제 은퇴 당한 거죠. 지금도 사실은 뭐 한두 달 몸 만들어서 뛰면은 웬만한 선수들만큼 할 수 있거든요.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선수 생활을, 물론 제가 프로를 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취지 자체가 조금은 그럴 수 있지만 같이 진짜 시합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불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을. 우리 박찬 선수죠. 단국대학교 기아 타이거즈 선수 출신입니다. 현재 연천 미라클에서 활동 중이고요. 자, 투볼입니다. 자, 쳤습니다! 아우.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을 해요. 라운딩 돌릴 때도 신나게 돌렸으면 좋겠어요. 차별화되게.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돼.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 결국에는 뭐야? 볼거리를 생성해줘야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미디어가 붙을 거 아니에요. 미디어가 붙어야 스폰서가 붙고 그래야지 선수들의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선수 개개인이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좀 신나게 야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쇼탕볼. 자, 1루로. 아우! 와, 어깨 좋네요. 쇼스탑. 지금 김민호 선수 수비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요. 지금 가볍게 공을 탁 던졌는데도 어깨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빠따 형은 우리 키핑 메인 PD님과 그리고 지금 오늘 또 1일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PD님과 함께 우리 저와 함께 세 명이서 우리 오늘은 중계방송을 이렇게 하이라이트 편집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선수 타자를
아웃시키면서 자 지금 현재는 5대4로 양주 레볼루션이 1점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오. 사실 저런 공 한번 보고 나면은 진짜 움찔움찔 하거든. 진짜로. 사실 좀 무서워요. 저런 거 한번 보고 나면은. 근데 또 그 빠따 형이 기록이 하나 있어요. 퓨처스 리그 기록. 약간 또 저도 야구를 할 때 또 약간 악으로 까고 약간 하는 스타일이어서 퓨처스 리그 4구 1위. 데드볼을 여태까지 가장 많이 맞았어. 그 기록이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태까지 내가 1위더라고. 21개인가? 1년에 21개 맞았어요. 21개. 사실 그만큼 야구를 좀 믿게 했다는 거지. 우리 팀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런. 네. 자, 지금 또 아우. 자, 지금 말씀드린 순간 자, 좌익수. 자, 패스 원반대로 지켜갑니다. 자, 3루까지 있습니다. 3루까지. 세이브. 자. 자, 굉장히 빠르네요. 와, 달리기 보니까 금세 3루까지 갔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이야. 자, 지금 경기 재밌게 하네요. 지금 연천 미라클 또 반격이 시작됩니다. 지금 무사 주자 3루입니다. 자, 2번 타자 박견주 선수. 자, 여기서 불러드리면 동점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 포수가 타임 올라가서 지금 타임을 좀 끊어줬어요. 아. 아. 자, 저런 모습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곤지안 팀워크캠프스 진짜 야구를 볼 수 있는 환경도 굉장히 지금 좋고요. 김밥 한 줄 딱 싸들고 와가지고 예, 또 같이 가족들하고 웃으면서 또 여기 보면 팀워크캠프스에 또 즐길 거리들이 많습니다. 뭐 도자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액티바라고 또 스포츠 테마파크 그리고 캠핑장도 있습니다. 아, 정말 모든 즐길 거리가 충분하고요. 우리 야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다 1등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미생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약자같이 버티는 우리 미생들도 보여주는 게 그게 교육이에요. 프로야구 보러 가십시오. 저녁에 보러 가시고 그 밑에 우리 독립야구단 경기도 리그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 빠따형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빠따형도 여러분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중계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를 뺏겼어요. 자! 자, 3루 한번 쳐다보고 1루로 아우! 오, 3루수 수비가 수준급입니다. 예, 지금 수비가 딱 3루를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나서 1루로 딱 던지는 모습이 굉장히 지금 프로에 버금가는 그런 경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4번 타자 손호영 선수 3번 타자 손호영 선수입니다. 쳤습니다! 자, 3루수 1루로 홈으로 뜁니다. 홈에서 세! 와, 오늘 연천 미라클 선수들, 양주 레볼루션 선수들 유니폼 제공해줘야 됩니다. 지금 유니폼 다 찢어질 것 같은데 오늘. 슬라이딩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프로의 경기 보셔서 알겠지만 프로에서 과연 이런 슬라이딩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프로에 있는 선수들도 124경기라는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플레이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선수들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일이 없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슬라이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슬라이딩을 몇 번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재밌는 경기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입장료 없습니다. 그냥 김밥 사들고 오시면 됩니다. 김밥 사들고 우리 아들과 함께 프로야구 선수들 화려한 거 보여줘야죠. 그래야지 꿈. 아, 자, 쳤습니다. 자, 또 연천 미라클 또 몰아칩니다. 이게 독립야구입니다. 아, 오늘 독립야구단 개막 경기와 답게 굉장히 또 열기가 지금 있는. 자, 역시 경기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완전 재미가 있어집니다. 지금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자, 쳤습니다. 홀에서 골. 자, 지금은 콜플레이를 크게 해줘야 됩니다. 콜플레이를. 연천 미라클 또 한 점 따라갔습니다. 5대5입니다. 지금 보면은 엎치락 뒤치락 둘이 지금 짜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경기가. 자, 김민호 선수. 자, 아까 전에 그 수비를 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이거는 아마야구에서는 좀 볼 수 없을 듯한 그런 차분함. 그런 차분함이 보이는 그런 수비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자, 스윙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 자, 뛰어야죠.
자, 그런 마음들은 알 것 같아요. 물론 기분 나쁘죠. 삼진 먹어 기분 나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쓴소리 해야 되겠습니다. 뛰어야 돼요. 왜? 아마추어잖아요. 독립야구단이잖아요. 만약에 방금 같은 모습을 꿈나무들이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업 후원하겠습니까? 네, 안 합니다. 저런 모습들은 지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열심히 뛰어줘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원 자, 지금 보면은 장재원 투수는 슬라이더가 주무기예요. 지금 슬라이더로 보통 카운트를 잡고 직구를 버리는 구종으로 지금 선택을 하고 있어요. 재밌게 알았어. 너무 진지해? 너무 진지 빨어? 알았어. 응, 알았어. 여러분들 지금 또 우리 키핑님이 왜 이렇게 너무 진지하다고. 아, 근데 또 야구인이라 또 이런 모습 보면 또 약간 살짝 지금 또 에? 진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에. 자, 말씀드린 수가 삼진! 예, 우리 또 1번 타자 우리 진롱코리아, 예, 진롱코리아 우리 김병근 선수 현재는 양주 레볼루션 선수로 지금 선생을 하고 있고요. PDB 채널에서 우리 김병근 선수 많이 봤을 거예요. 예, 그래서 김병근 선수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김병근 선수 동생으로는 이제 여자 국가대표 야구단에 김나경 선수가 있죠. 김나경 선수도 여자 국가대표 야구단 선속으로 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야 국가 우리 여자 야구 쳤습니다. 와. 우리 김병우 선수 역시 방망이에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저번에 제가 공을 치는 거 잠깐 봤는데 역시 방망이에서도 소질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 굉장합니다. 물론 안타를 맞았지만 지금 쇼스탑 슬라이딩 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예. 프로에서는 뭐 각 구단 팀들이 있죠. 자, 경기도에서는 우리 경기도 독립리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우! 자, 6회. 자, 쳤습니다! 자, 센터 대시! 자, 아, 지금은 좀 아쉬운 숨입니다. 자, 지금은 스타트가 조금 안 됐어요. 자, 투 스트라이크 두 볼입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웃! 자, 쳤습니다! 야, 스윙 삼진 아웃! 아쉽습니다. 자, 쳤습니다! 자, 좌익수 앞으로 달려나오면서 아웃! 연천 미라클의 공격이 끝나면서 자 5대5 팽팽하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자 우리 박남진 선타자 2루수 땅볼로 아웃됐습니다. 2루수 플라이로 아웃됐습니다. 아,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OBS 뉴스 관계자분들도 오시고 지금 뭐 언론사분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세요. 자, 쳤습니다! 유격수! 자, 원스텝! 1루에서 아웃! 자, 투아웃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은 5대5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베이스를 지금 나가기 위해서 푸시번트를 시도했던 겁니다. 사실은 투아웃에 푸시번트를 잘 되지 않는데 지금 시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 문제를 맞히시는 분들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그 BMC 야구 모자, BMC 야구 모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독립야구단 경기도 리그는 과연 몇 개 팀이며 어떤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댓글로 정확하게 가장 먼저 남겨주시는 분께 BMC에서 제공하는 야구 모자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자는 1루. 아, 지금 방금 견제가 우리 그 지금 은퇴하신 봉중근 선수 있죠? 많이 사용하는 견제입니다. 자, 쳤습니다. 자, 주자는 뛰었죠. 1루에서 침착하게 아웃. 자, 7회 말 연천 미라클의 공격입니다. 자, 쳤습니다. 자, 우익수 앞으로 달려 나오면서 침착하게 아웃. 자, 원아웃. 자, 쳤습니다. 자, 중견수 앞으로 나오면서 아웃. 아, 아쉬운 공격입니다. 자, 3루수 백핸드 캐치. 자, 긴 거리 송구 1루에서 아웃. 나이스 파인 플레이. 자, 8회 초 양주 레볼루션의 공격입니다. 자, 친일 수관. 자, 센터 앞에 안타. 자, 빗 맞았지만 자, 코스가 좋았습니다. 자, 찬스예요, 찬스. 자, 이 찬스를 살려내야 됩니다. 쳤습니다. 자, 3루수. 자, 페어볼. 자, 1루에서 자, 1루에서 아웃. 아, 아쉽습니다.
자, 연천 미라클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자, 쳤습니다. 방망이 부러지면서 안타! 자, 이르! 자, 지금 쇼스탑! 와, 지금 보시면은 쇼스탑이 페이크 동작을 했어요. 자, 저런 플레이는 바람직한 플레이입니다. 자, 원아웃 주자의 3루. 자, 과연! 자, 뛰었습니다! 자, 던지지 못했습니다. 자, 주자 2, 3루. 자, 스카링 포지션. 자, 안타 하나면 2점입니다. 자, 여기서. 자, 하나 나와야 됩니다. 자,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아, 아쉽습니다. 양주 레볼루션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타격이에요. 자, 쳤습니다! 이겼어! 이겼어! 잡아서 1루에서 아웃! 와, 야구 정말 재밌게 합니다. 와.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 같아요. 따따형으로서 아, 또 오늘 막 좀 재밌게 신나게 하고 싶은데 아, 굉장히 또 의연해지고 숙연해지네. 왜냐면은 막상 또 선수들이 또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하는 모습 보니까 또 너무 또 장난스럽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 모르겠어요. 좀 신나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쉽지가 않네요. 막 선수들 막 넘어지고 막 머리 들이밀고 막 이러는데 막 저는 힘이 낙낙 거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아주 수준 높은 경기. 오늘 첫 경기부터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면은 어우. 야, 김병근 선수 지금 8회까지 던지고 있어요. 8회까지. 네, 무쇠팔입니다. 진짜 원 없이 던지는 것 같아요. 원 없이. 8회인데도 지금 공이 전혀 흔들리는 게 없어요. 네. 자, 오늘 과연 경기를 누가 이길지 진짜 궁금합니다. 자, 이 우리 4번 타자 아까 전에 우리 팀워크 캠퍼스 그 펜스의 상단에 직격하는 큼지막한 2루타를 때려냈죠. 첫 타석에. 자, 우리 엄상준 선수. 자, 과연. 그렇죠. 아까 전에 이제 직구를 맞았거든요. 직구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 직구를 던지기가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예. 지금 8회인데 제가 봤을 때 투구수는 적어도 지금 100개 이상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병근 선수 구위가 전혀 떨어지질 않아요. 저런 선수가 어떻게 독립양구단에 있나 모르겠습니다. 질롱코리아에서 공을 던질 때도 상당히 볼이 좋았거든요. 찼습니다. 자, 코리아죠. 1루수. 자, 원래는 사실은 피처가 마운드에 서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잡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은 사실은 1루수가 잡아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1루수가 조금 더 과감하게 콜을 하고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개인적인 바람에서는 조금 어느 한 팀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마 독립야구단 그 경기도 리그는 아마 연장전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쳤습니다! 자, 세컨! 자, 아오. 아, 이번에 사실은 조금 맥이 없는데요, 연천 미라클. 자, 이번에 너무 쉽게 넘어가면 다음에가 살짝 좀 불안해요. 이번에 어떻게든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프로에 있었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에서는 선수들에게 품위 유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말 그대로 선수가 출근할 때 추리닝 입고 출근하면은 선수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절대로 선수들은 그 야구장에 출근을 할 때 추리닝 입고 출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 거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얘기로 그 선수들이 이 야구장 외적인 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 이제 뭐 프로야구에서도 간간이 좀 이런 사건 사고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우리 독립야구단 선수들도 그러한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자, 프로 관계자 여러분들 지금 김병근 선수 투구 보세요. 제가 봤을 때 다음 이닝 또 올라오거든요. 네, 아무리 독립리그라고 해도 지금 저런 공은 좀 많이 아깝습니다. 자, 우리 9번 박지웅 선수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 외야수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뒤로 이동을 하죠. 장타를 막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1루수와 3루수 보죠. 3루수 보면은 베이스 쪽으로 지금 이동을 시켰어요. 저게 왜 그러냐면 장타를 막겠다는 겁니다. 지금 1루수와 3루수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1회 때 경기를 했을 때보다 저 베이스 쪽으로 지금 많이 붙어 있어요. 그 라인선상 쪽 타구를 막게 되면은 장타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비 시프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투스트라이크입니다. 자, 방망이를 조금 다소한 두 손가락 정도 짧게 잡았어요. 자, 삼진! 안타 개수도 지금 10대 6. 자, 지금 연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효과적인 경기를 하고 있어요. 양주 같은 경우에는 그 에라 두 개가 지금 조금 뼈 아픈 상황이고요. 자, 쳤습니다! 자익수! 자, 자익수 전면입니다. 잘 맞았거든요. 아쉽습니다. 또 야구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빗 맞는 게 안타가 되면은 약간 풀려요. 근데 저런 게 잘 맞는 게 한두 개 이제 잡혀버리면은 사실은 이제 장기 레이스 할 때 슬럼프에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 원 스트라이크에 지금 몸쪽을 던졌어요. 왼손잡이한테 몸쪽을 으쌰하면서 던졌거든요. 굉장히 지금 공격적인 투구를 신규범 선수는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쳤습니다. 2루수. 자, 안전하게 해야죠. 아오. 자, 9회 초 양주 레볼루션의 공격은 점수 없이 진행이 됐고요. 9회 말 연천 미라클의 마지막 공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저희가 또 독립야구단을 더 경기도 야구 소프트볼 협회랑 지금 함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야구 그리고 뭐 중학교 야구, 고등학교 야구 중계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관심이 없는 그 선수들에게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꿈이 있으려면 동기부여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어디를 가야 한다라는 동기부여가 있어야지만이 선수들이 힘이 나기 때문에 빠따 형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수 생활을 지금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많이 주고 어떻게 보면 야구인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입니다. 자, 우리 하이타선이긴 한데요. 어떻게든 좀 공을 맞춰가지고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보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투수 한번 표정 한번 잡아줘. 우리 김병건 선수. 지금 아마 오늘 던지고 나면은 2박 3일은 이제 끙끙대면서 집에서 아마 있을 거예요. 이 투수가 완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 몸의 피로도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뭐 트레이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굉장히 열악한 지금 환경 속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혼자 가서 아이싱하고 혼자 가서 마사지하고 누가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 하는 거예요. 물론 차등은 있어야 되죠. 독립야구단 선수들이 모든 걸 다 갖추면 그 독립야구단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어떻게 보면 선수와 부상과 연결되는 부분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이격수 자 침착하게 1루로 아우 자 지금 저렇게 방망이가 부러지잖아요. 저 방망이 한 자루에 보통 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선수들은 저 20만 원의 방망이 하기 위해서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운동을 다 하고 저녁에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던지 아니면은 주말마다 이제 뭐 홀서빙을 하던지 저 방망이를 사기 위해서 일을 해요. 100%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야구 용품집 이 용품 회사에서 물론 어렵죠. 후원을 하기 어렵죠.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단 조금만이라도 우리 선수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짐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니폼에 그냥 막 주렁주렁 그냥 그 용품 업체들의 그런 로고를 달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더 열심히 저도 중계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알리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3. 자, 김병훈 선수는 지금 이 공이 승부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만약에 여기서 포볼을 주거나 안타를 맞게 되면 자, 지금 네. 아오, 자, 보세요. 저 네. 웃고 있어요. 야구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이 기본에는 어긋난 거예요. 1루에서 슬라이딩 하면 안 돼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 자, 투아웃이죠. 자, 김병훈 선수는 아웃 카운트가 지금 현재 하나 남았어요. 자, 스라이. 스라이. 더 투사. 자, 스라이. 아우. 자, 이 상태로 자, 5-5로 경기도 리그 독립야구단 자 오늘 5-5로 양팀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했고 오늘 빠따형 중계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팀 선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자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독립야구단 경기도 리그 2019년 자 여러분들 중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빠따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립야구단 경기도 리그에 참가하신 우리 연천 미라클 감독님이십니다. 김희식 감독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연천 미라클 감독 김희식입니다. 자, 우리 연천 미라클은 어떤 팀이죠? 연천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야구를 창단을 해서 독립야구를 했는데 지금 5년째입니다. 아. 올해 이렇게 경기도에서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대회를 만들어줘서 정말 야구인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오늘 경기를 보면서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1루에서는 베이스러닝 할 때 슬라이딩을 하지 말아라고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보면은 하나같이 1루에서 다 슬라이딩을 해요. 그러니까 승부근성이 있으니까 네.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는데 CM 시키고 자기가 살아나가려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선수들이 부상이 오면 네.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 여태까지 훈련을 했는데 네. 그게 저때 아파서 부상이 나가서 못하면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요. 네.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열정들이 네. 있는 어떻게 보면 독립야구단이고 네. 중계방송을 하면서 네. 상당히 좀 감명 깊게 네. 봤어요. 선수들의 네. 그런 네. 플레이를 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선수단에게 한 말씀. 네, 이렇게 오늘같이 개막전에 이렇게 열심히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한다 그러면 분명히 팬들도 많이 와서 구경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김희식 감독님 만나봤고요. 자, 우리 앞으로도 그 연천 미라클의 건승을 바라겠습니다. 자, 아유,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양주 레볼루션의 김병근 선수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투구를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조금 고전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페이스를 찾으면서 네. 거의 뭐 9회 때는 뭐 이제 힘이 많이 좀 붙인 상태에서 공을 투구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오늘 경기를 좀 운영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초반에 저도 힘으로만 던지려다 보니까 더 힘들게 제구도 안 되고 어렵게 상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던지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체력이 빠지니까 이제 제가 더 가볍게 던진다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후반에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김병근 선수는 진롱코리아에서 또 활약을 또 하셨고 네. 네, 또 지금 양주 레볼루션이라는 독립야구단에 또 오셔가지고 또 활동하고 계신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네. 공은 진짜 좋아. 그래도 나는 본인은 진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데 본인의 지금 장점을 좀 한번 그 프로 구단 스카우터 분들이 또 빠따형을 많이 보시고 계시니까 네. 나는 좀 이런 선수다. 일단 나이도 아직 어리고 제 체격 조건이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연성과 제구와 변화구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뽑아주십시오. 뽑아주십시오라는 말이 진짜 이거는 약간 그 목소리에 떨림도 있는데 나 지금 약간 살짝 소름 돋았어. 저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 김병근 선수를 응원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이제 부상 조심하시고 네. 좋은 활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우리 김병근 선수가 공을 던질 때 네. 저희 빠따형이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동생분이 또 김나경 선수 네. 본의 아니게 좀 유명해지셔가지고 네. 우리 또 김나경 선수에게 또 한마디 같은 선수로서 나경아 항상 사랑하고 열심히 할게. 사랑한다. 지금까지 곧 프로가 될 사나이입니다. 양주 레볼루션의 김병근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프로 스쿼터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